민주당 의원님들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인데 임명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. 청문회에서 그날 이야기됐던 거는 이모, 그다음에 한국 3M, 전 국민이 굉장히 즐거웠다, 재밌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. 법사위에서 다른 장관 후보자나 아니면 총장 후보자 역시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. 이제 앞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한동훈 그 장관 후보자인데 임명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. 이거는 시험 망치고 난 다음에 재시험 요구하신 거랑 똑같습니다. 청문회에서 그날 이야기 됐던 거는 이모, 그 다음에 한국 3M, 뭐 이렇게 전 국민이 굉장히 즐거웠다, 재밌었다, 이런 이야기였습니다. 그날 나온 그런 그 얘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한 번도 법사위에서 다른 장관 후보자나 아니면 총장 후보자 역시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.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제출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러면 장관 임명이 안 돼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. 그것은 아무리 여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존중해야 될 것은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국민의힘이 종전에 그 존경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. 특히나 본인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 대전의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. 결국은 끝끝내 거부를 하셨습니다. 그리고 김홍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관 예우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 본인이 몸담았던 법무법인의 근로계약서, 그 다음에 본인이 처리했던 자문사건, 내역 이런 것을 다 요구했습니다. 이것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전혀 제출 안 하고 안 했습니다.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그래도 이러한 그 장관 후보자나 아니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임명을 오히려 막는 이런 행태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산재가 있습니다만 처리해야 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. 이제 이런 면에서 그동안에 좀 존중할 것은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. 그 오늘 회의가 신속하게 현안으로 이어져서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. 이상입니다.